자 그러면은 오늘의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립은 우라누스 세븐을 합쳐서 유라벤 칸담입니다. 유라벤 칸담 조립은 코어 건담 2 먼저 하고 그리고 우라누스 아머를 조립을 할 건데 허리가 관절이 하나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루스 어쓰리 때도 그랬죠. 이제 허리가 하나 늘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약간 컬러링이 라이트닝 건담 닮았어요. 진짜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심지어 컨셉도 비슷해. 얘 저격이야. 컨셉마저 비슷해. 오랜만에 듣는 라이트닝 건담. 너 재능 없어. 부국승님 감사합니다. 명대사지. 명대사지. 가조림만 할 거면 사포질은 크게 필요 없죠. 취향 차이입니다. 네, 굳이 저는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나는 사포질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사포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굳이 이제 막 그럴 것까지는 없다. 어차피 편하게 그냥 어차피 취미 생활이고 나 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덕질하세요. 베인 거 괜찮냐고요? 아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네, 죽진 않았어요. 최소 죽진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겁나게 아프긴 했습니다만 진짜 그 칼날이 내 손가락을 파고들었다는 그 느낌이 딱 엄습하는 순간 아차 싶은 그 느낌과 함께 일단 살아남긴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살아있어. 일단 허리 관절 하나 증가. 아 이게 잘 빠진다는 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흔들흔들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만. 뭐 안쪽에 돌기 같은 걸로 잡아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끈하네 안쪽이. 이거다. 이거는 도킹 해봐야 알겠다. 도킹을 해봐야 얼마나 잘 빠지는 건지 이게 체감이 되지 그냥 이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다. 순접 보강 글쎄요 보강이 그렇게 필요한 수준인지는 이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제 도킹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도킹을 하고 백팩이랑 이런 데 좀 무게 좀 실어봐야 얘가 허리가 얼마나 처진다거나 막 이런지 알 수 있으니까 완성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는 그러지 않고서는 모르겠어요. 유라벤 건담이랑 어쓰리 건담이랑 활용 방식이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은데 얘가 사용하는 게 아니 그럴 거면은 유라벤 건담 그 18화에서 유라벤 건담에서 어쓰리로 환장하잖아요. 그럼 어쓰리로 환장할 게 아니라 마스포로 환장을 하든가 얘가 또 근접 들어가서 격투를 그렇게 할 거면 이건 약간 이거 어쓰리를 많이 팔기 위한 전략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전략이에요. 그냥 되게 상품 판매 어차피 애니메이션 자체가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너무 대놓고 그냥 그것만 쓴 거 아닌가 싶어요. 말이 좋아 어쓰리가 말이 좋아 밸런스형이지 사용하는 방식 보면 맨날 저격만 했잖아. 어? 너희들 앞에 나가 뒤에서 내가 감지하면서 내가 서치하면서 색적하면서 내가 지원해줄게. 이거 맨날 어쓰리 건담 그걸로만 해줘. 유라벤이랑 겹쳐. 그거 저격에 대한 이제 떡밥. 아 조용해. 와 뭐가 떡밥이야 무슨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그거에 대한 떡밥을 이제 풀어주겠지 그. 그랬으면 좋겠다. 과거가 있으니까 얘가 과거가 있잖아. 과거 있는 남자요? 일단 그 복장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과거 있는 남자 아니에요? 짜증이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그 씨 고등학생밖에 안 됐나. 아니 김훈빈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형 방금 그 발언이 되게 아재 같았어. 아 왜 뭐? 짜스기 뭐 과거 있는 남자잖아 뭐 이런 거. 에헤이 너무 그... 아재 같아. 아재요 나. 이미 상 아재인데 뭐. 본인 인정해서 됐어. 색감이 화사해져서 그런가? 전에는 너무 시커멓시커해가지고 애가. 거기다 유라벤 정작 나오기 전까진 뭐막 어디 박스에 넣어놓고 막봉인 풀리면 클라는 듯이 나와놓고 막상 나와서의 활약상은. 근데 유라벤 아머 우라누스 아머. 그거 꺼내는데 막 진짜 테이프로 뭐 감아놓은 거에다가 봉인한 것처럼 해놨잖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없어 보였는데 솔직히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휴지 깔아놓은 반찬통에서 꺼내는 기분이잖아. 왜 이렇게 없어 보였지 그게? 아, 좀 전용 케이스라든가 스펀지로 잘라서 그 모양대로 잘라서 그 안에 딱 이렇게 넣어놓은 이런 007 상자 같은 이런 가방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딱 간지나게 착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 꺼내면 모르겠는데 반찬통은 좀. 아니 왜 형이 보관하는 방법이라면서 그렇게 했었을까? 어? 아니 저거는 대량 보관할 때 저렇게 하는 거고 그냥 막 보관하는 거 편하게 하자고 그냥 하는 건데 걔는 뭔가 정성스럽게 테이핑까지 다 해놨는데 반찬통이잖아. 당시 세대. 감사합니다. 당시 세대 아, 못 본 걸로. 제가 틀린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뭐냐 007 가방 같이 이렇게 착 해가지고 여는 그런데 이제 암호별로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뭔가 해놓은 거지 막아놓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멋있지 않아? 이런데 007 가방을 착 해서 딱 열었는데 암호별로 딱딱딱딱 일곱 개 딱 해가지고 여기 막혀있고 여기 코어버는 딱 있고 얼마나 좋아! 그거는 명인이 그렇게 꺼냈지. 아유 명인처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뽕이 있어야지 뭔가 딱 했는데 아 저렇게 하면 모으는 느낌이 있겠구나 모으는 맛이 있겠구나. 상품화도 할 수 있어. 가방 회사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이거용 가방 이러면서 팔 수 있어. 근데 그건 명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간지가 나는 거고. 얜 명인보다 중2병인데 그걸 못한다고? 걔는 그냥 일반 학생이야. 학생이래도. 걔가 일단? 그런 가방을 살 돈이 어딨어. 부준다? 가방을 살 돈이 없잖아. 컴퓨터적인 말씀하시네. 콜라리스 북극점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쉽다. 그런 부분은 쓸데없이 현실적이네. 북극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랴 공재병님 감사합니다. 국버 참손가락 다치신 거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조닉처럼 콘크리트라도 발라놨어야 봉인스럽고. 바닥을 깨고 꺼낸가? 너무 빡세네 이거는. 아무튼 그렇겠네요. 가방 살 돈으로 쿠라 샀겠구나. 그렇겠네요. 타미야 파츠 케이스가 그렇게 멋지던데 아 그것도 괜찮아요. 타미야 미니카 케이스 있어요.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뚜껑 하나씩 열면은 미니카 꺼낼 수 있는 그런 3층 케이스인 그런 걸로 좀 간지나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아무튼 아날리아줌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홍재명님 제 손가락은 지금 상태 이렇습니다. 예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가장 현실적인 공인 방법은 콩고기로 돌돌돌돌. 저게 현실적이긴 하지. 예전 건담 아게 때 쿠라 보관용 플라스틱 가방 판 적이 있었지요. 맞아요. 그거 왜 안 써? 그 가방 요즘 써도 되는데 그거. 아마 이쪽에서 다운된. 맞아요. 빌파에서 다운 빌파가 다운 건 에이지 쪽이 맞아요. 에이지 그 얘네 그 걔네 연방 에이지에 나오는 연방군 마크 붙어 있던 그런 걸 텐데 비슷한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었는데 좋은 거 많았는데 가제트 패더도 원타치로다가 그냥 다 열고 펼쳤다가 접었다 하더만 가제트 패더 최근 코토에서 용자 플라내놓는 거 보고 반다이보다 가가가까지 먼저 나오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반다이는 슈퍼미니 프라로 내긴 냈으니까 반다이는 다른 HG로 안 낼 뿐이죠. 그게 전 좀 아쉽긴 한데 HG로 안 냈을 뿐이지 반다이도 가오가이가를 안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회사별로 제가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좀 충돌을 막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좀 스케일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사이즈만 좀 통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스케일 통일이 안 되니까 뭔가 나오는 건 다 따로따로 나오는데 분명 자기들끼리 라인업 안 겹치려고 그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일이 다르니까 규격이 달라서 전시할 때 좀 아쉽더라고. 이게 뭔가 딱 용자들이 딱딱딱 이제 순서대로 촥촥촥 서 있으면 진짜 멋있을 텐데 스케일이 다르니까 이게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등치가 컸다 얇았다 막 이러니까 라이즈고랑 고자우라가 사이즈가 맞던 안 맞던가요? 대충 맞아요 대충 언저리? 거의 스케일 통일하면 안 팔릴 듯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발매하고 있는 라인업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반다이에서는 가오가이가 프라모델 내고 있고 코토부키아에서는 엑스카이저, 제이데커, 막 골드런 프라 내고 있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같은 모델이 나오는 건 스케일이 다르면 더 좋죠. 근데 다른 모델이 나오는데 스케일까지 다르니까 뭔가 다 모은 건 좋은데 스케일이 다르면 심심하잖아요. 이거 어디 이 빠진 거 같고 막
그렇다고 이 회사에서 나머지 용자를 다 내줄 거냐는 보장은 없잖아.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어차피 나오면 다 살 테니까 그냥 다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코어 건담 2는 허리 가동 있습니다. 예, 추가 허리 가동 있어요. 아, 잘 빠진다는 게 이거구나. 야, 이러면 그런 소리 나올 만하지. 이게 지금 중간 허리가 생긴 것까진 좋은데 지금 이게 툭 치면 얘가, 그러니까 뭔가 가동을 해볼까? 하고 하면은 툭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드네. 뭔가 스무스하게 내려왔다기보다는 요런 느낌, 툭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움직일 때. 그래서 헐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 아, 이제 이게 조립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상하체 다 만들고 나니까 알겠구만. 느낌이 빡 오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루스 3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네임 TV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재하 장단점 장점 어깨 잘 안 빠짐. 아, 감사합니다. 장점 쉴드 백팩으로 달 때 잘 빠짐. 코어 건담 허리 잘 빠짐. 미묘하네요 이거는 좀. 이 정도면은 얘가 별로란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야 이거 잘 개선됐다 소리도 듣기도 애매한데. 바뀐 건 좋은데 완벽하게 제대로 잘 바뀐 건 아닌, 애매한 느낌인데. 아, 근데 얘가 이쁘긴 하다. 전에 얘는 귀여웠다면 얘는 좀 멋있네. 코어 건담 1이랑 2의 매력 차이가 확 느껴지긴 하네요. 역시나 쉴드 치곤 크다. 쉴드 치곤 커. 이게 쉴드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역시 굳이 이렇게까지 커서야 하나 싶네. 코어 건담이 작은 게 아닐까요? 하긴 또 그렇긴 하죠. 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니 비율상 벤시 노른 암드아머 D보다 더 커 보이는 거지. 비율상. 차라리 민날개는 백팩에 달고 수박바만 쉴드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쵸. 어차피 이거 빠지니까 얘는 그냥 적당히 그냥 여기다 달아두고, 얘만 이렇게 쉴드로 썼어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 제타 건담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놓고 제타 건담이네. 이렇게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링건담처럼 이렇게 가던가, 이런 식으로 가던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홈프레임이 코팅된 킷을 구했는데 암수 가공 없이 오일만 칠해져도 조립이 잘 될까요? 가급적이면은 가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조인트 부분은, 핀 부분은 가공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곽거병님 감사합니다. 대륙님, 대륙제 킷은 허용 범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반다이 킷의 대륙제 코팅은 허용 범위이신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차피 대륙제 코팅이라고 해봤자 범주로 따지면 싸제 코팅이잖아요. 범주로 따지면 그런 거는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개된 곳에서 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건 있어요. 묘하게 눈치 보이는 건 있어요. 괜히 중국어만 보여도 뭔가 저거? 막 이러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범주로 따지면 사제 코팅이어서 그렇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긴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겁난다. 아니 그 물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네, 뭐 스트리머들을 뭐 이제 흑역사 제조기다, 흑역사를 만들어야 잘 나가는 거다, 막 이런 뭐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아 도저히 진짜 야 저건 못하겠다. 씨, 저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흑역사를 만들어야지. 저거는 감당이 안 된다. 쳐버리겠다. 윈담 20대 조립 미션. 윈담 20대 조립 진짜 안돼. 야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 10만 원 가지고 윈덤 20대 수지 타산이 일단 안 맞아. 하게 되면은 또 뿌리겠지. 물론 뿌리겠죠. 하게 되면 트위치는 다시 보기와 클립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험해. 최근에 마그아낙 40기 세트 재판했던 이거 일본 얘기지. 일본 얘기지. 한국은 예약 안 받잖아요. 딱히 위험하지도 않았지만 안전해. 그런 부분은 괜찮다. 유니콘을 마그아낙처럼 40기 조립하셔야 좋아하셨을 텐데 반다이님들 올해도 아시죠? 응원합니다. 모르실걸요? 모르셔야 돼. 모르실 겁니다.
조용히 넘어갈 거예요. 예. 이렇게가 아니구먼. 김건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롱님은 윤덤 세트를 조립하게 되는데 반다이님들 아시죠?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난 안 부탁해. 난 안 부탁해. 괜찮아. 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알았죠? 아니, 매뉴얼은 뒤로 꺾으라며.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여주세요? 야, 니들이 애초에 이거 육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왜 이 각을 주었어, 이거. 각 줄 게 아니지. 각을 줘야 되나? 각 안 주면 헐거워지나?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요건 좀 애매한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예, 쥐레코에서 본 적 있어. 그냥 쥐루시퍼라고. 쥐루시퍼라든가. 어디서 비슷한 걸 또 봤는데. 예, 이거 이대로 팔다리 이렇게 달아주면은 나이팅게일 아니야? 어, 야, 실루엣이 비슷하네. 정면에서 봤을 때 나이팅스럽긴 하네. 그리고 이번에도 유라벤이 도킹이 됐을 때 어깨는 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깨 장갑은 잘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딱 왔어. 빡 왔어 지금. 이게 아루스 어쓰리 때는 이게 어깨가 잘 안 빠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루스 어쓰리는 좌우 조립을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커버를 씌워요. 좌우 조립하고 커버를 씌웁니다. 근데 그냥 어쓰리 건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전 거죠? 이전 아머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앞뒤 조립만 하고 끝이에요 지금 이거. 아루스 어쓰리는 위에 커버를 씌워서 조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아무런 조여주는 효과도 없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거 끼워 넣고 이렇게 넣은 것까지는 좋을 건데, 근데 이게 아 잘 빠지네 벌써. 이 상태에서 꽉 한번 눌러줘야 돼요. 누르면은 이렇게 꽉 한번 누르면 조립되는 느낌이 들어요. 파츠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빠져요. 근데 얘를 뺐다가 다시 낄게요. 이러고 살짝 흔들었다 이러면은 빠져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파츠 유격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 접착을 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 이 사이를 접착을 하세요. 여기 벌써 벌어졌어. 이거 여기 틈 벌어졌죠. 자, 이 틈 벌어진 상태에서 끼워 볼게요. 당연히 헐겁겠죠. 당연히 헐겁겠죠. 근데 조립을 하고 앞뒤를 꾹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앞뒤로 꾹 눌러주면 안 떨어집니다. 그 이전 코어 건담 1 때도 똑같아요. 앞뒤 한번 눌러주면 잘 안 빠져요. 얘는 왜 안 빠져? 얘는 왜 안 빠져? 뭐냐 너. 아, 뒤쪽 조인트 모양을 바꿔서 그렇구나 이거는. 야, 이건 조금 애매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헐겁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헐겁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떨어지는데요. 계속. 조금 그러니까 약간 헐겁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모르겠는데, 야 이건 너무 헐겁네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이건 조금 애매한데? 이게 헐거운 게 좀 크게 와닿네요 유독. 뭔가 지금 전보다 덩치도 커졌고 키도 커졌거든요? 전체적인 볼륨감 자체가 어쓰리 때, 그러니까 코어 건담 1 때보다 훨씬 볼륨감도 커지고 좋아졌는데, 그거랑은 다 별개로, 완전 별개로 오히려 헐거운 부분들이 생겨버리니까 그 뭔가 멋지다고 드는 생각도 약간 방해하는 느낌이 드네요. 좀 아쉽네. 프로포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길쭉길쭉하고 뾰족할 땐 뾰족하고 괜찮아요. 좋기는 한데 이제 이런 거라든가 허리 아까 이야기했죠? 허리를 구부리려고 그러는데 뭔가 빠지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거라든가 아까 어깨 부분은 아직 어떻게 보면 어깨 부분은 개선 자체가 안 된 거여서 이건 좀 많이 아쉽고요. 차라리 아루스 어쓰리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라이플 요거 해야지. 이거 요거까지 다 해서 포즈 잡자. 아까 편손 들어있었거든요? 편손 들어있는 거는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이거 편손은 진짜 매번 느끼지만 HG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HG에 편손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멋있긴 멋있어요. 예, 다른 건 모르겠고 멋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구석들이 약간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두드러지게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보여서 그거는 좀 아쉽네요. 아, 이거 쉴드 비트가 아니고 이건 센서 비트입니다. 내 시야를 밝혀주는 애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드론 그래. 실시간으로 나한테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과 레이더 상태를 보여주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이 좀 더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와드? 애쉬의 E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애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 공중 비행 와드라고 하자. 그래, 비행하는 와드. 생긴 거는 스타크래프트 1의 옵저버랑 좀 닮았어요. 옵저버 그 프로필 사진 보면 카메라 하나 보이거든요. 얘도 카메라 있어요. 스티커 붙어있잖아. 네, 다른 암호들이랑 조합하는 거는 리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거 어깨 암호 호환 되겠지? 1이랑 호환 되겠지? 2랑? 암호? 왜 두꺼워 보이지? 너 비슷한데? 왜 조인트가 더 두꺼운 거 같지? 뭘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 즐거운 월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가보도록 하고요. 트위치는 꺼진 뒤에 다시 켜서 방금 왔던 도네이션 영상 도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